지난 4년간 논란을 빚어온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설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초 설계 기준인 하루 90톤의 음폐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부 자공으로 결론 났습니다. 포항시와 환경공단이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.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국환경공단의 포항시 음폐수 처리장 사업은 이미 수차례나 준공 약속을 어겨왔습니다. 설계 기준에 따르면 하루 90톤의 음폐수를 처리해야 되지만 지난 1년간의 시운전 결과 70에서 80톤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. 폐수 유입량을 더 늘릴 경우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고 정상 가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준공이 어떻습니까? 이게 많이 그냥 막연하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원만하게 처리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... 포항시와 환경공단 모두 더 이상 시운전을 해봐도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. 행자부하고 감사원의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를 아마 환경관도 지금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0%의 준공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사정이 이런데도 양측 모두 차일 피일 시간만 끌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3년 동안 계속 바라만 봤잖아요. 일종의 비정상적인 시설을 그냥 또 현재 상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. 하지만 환경공단은 영산만 산업에서 유입되는 음식물 폐수의 수질이 여전히 당초 설계 기준을 15% 이상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포항시 음폐수 처리장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기면서 청소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.